이번 과제의 주안점입니다. 하나, 작업 공정별로 필요한 공구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 공구의 작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 공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시간 준비물과 공구를 확인해 보세요. 주의사항입니다. 하나, 공구 사용 시 공구의 파손을 막기 위해 무리한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공구 사용법을 따라야 합니다. 셋, 사용 후 각 공구에 맞는 관리 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번 과제에서 수행할 내용을 살펴보세요. 안전보호구입니다. 작업복은 전신을 덮을 수 있는 긴팔 상의와 긴 바지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과제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신체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안전화입니다. 앞부분이 철로 덮여 있어 낙하물로부터 발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갑입니다. 장갑은 작업에 따라 착용하는 종류가 다릅니다. 일반 배관 작업, 전기 배선 작업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손바닥 부분에 얇은 고무가 코팅되어 있는 종류나 면장갑을 착용합니다. 전기 작업을 할 때는 전기 절연 장갑을 착용합니다. 절연 장갑은 사용 전압에 따라 종류가 구분됩니다. 미리 사용 전압 값을 확인하고 규정에 맞는 장갑을 착용합니다. 용접 작업과 냉매 작업 시에는 가죽 장갑을 착용합니다. 보안경입니다. 그라인딩 작업, 드릴 작업, 용접 작업, 냉매 작업 시 착용하며 화학물질이나 금속, 분진 등으로부터 눈을 보호합니다. 배관 공구입니다. 동관 커터입니다. 배관용 동관을 자를 때 사용합니다. 커터 위쪽에는 리머가 달려있고 회전 손잡이 부분에는 여분의 커터 날이 있어 커터가 무뎌지거나 파손된 경우 날을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관 커터기는 오른손으로 회전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면서 몸체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며 동관을 절단합니다. 왼쪽 손은 동관 커터가 관 중심으로 회전할 때 잡아주어 떨어지지 않는 역할을 합니다. 커터 사용 시 절개를 한 번에 깊게 하면 파이프가 변형되거나 커터 활날의 수명이 짧아지고 파손될 수 있습니다. 여러 번에 나누어 조금씩 절단합니다. 플레어링 키트입니다. 냉동기 부품의 플레어 접합을 위해 동관의 끝을 나팔 모양으로 넓히는 공구입니다. 관을 고정하는 클램프, 플레어링할 관 끝에 삽입될 콘, 콘과 연결된 요크와 핸들, 이를 구성하는 프레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레어링을 하기 위해선 동관 절단 후 관 끝을 줄과 리머로 가공해 거스러미를 제거합니다. 관 끝은 직선으로 정확히 수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플레어링을 하기 전에는 플레어 너트를 관의 정 위치에 끼워 놓은 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피닝 공구를 너무 조이게 되면 플레어 쪽 관의 두께가 얇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플레어링 된 동은 플레어 너트 접촉 표면의 100% 이상이어서도 안 되고 75% 미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동관 밴팅기입니다. 동관을 임의의 각도로 굽히는 작업 시 사용합니다. 밴팅기는 관 지름과 굽힘 반지름에 따라 종류가 다양합니다. 일반적으로 굽힘 최소 반지름을 관 지름의 5배 이상, 최대 반지름을 관 지름의 10배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관을 구부리기 전에 동관을 직선으로 곱게 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동작으로 동관을 구부리려고 하면 관의 굽힘부가 찌그러지거나 터질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90도 밴딩 시 굽힘 각도가 정확하게 90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밴더를 사용할 때는 R과 L마크를 사용하면 더 편리하게 치수를 맞출 수 있습니다. L마크의 L은 왼쪽의 약자이고 R은 오른쪽의 약자입니다. 이 L과 R마크를 사용하면 전체 길이에서 반지름을 뺄 필요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L마크는 0에서 시작해서 100mm에 표시된 동관의 0 지점이 왼쪽에 있을 경우 사용합니다. 100mm 마킹된 곳을 밴더기의 L마크에 맞춰 구부리면 배관의 중심축에 맞춰 원하는 치수만큼 90도 밴딩이 가능합니다. R마크는 0에서 시작해서 100mm에 표시된 동관의 0 지점이 오른쪽에 있을 경우 사용하며 100mm 지점을 R마크에 맞춰 밴딩합니다. 확관기입니다. 같은 지름의 관을 특별한 부품 없이 연결하기 위해 관 끝을 넓힐 때 사용합니다. 확관 작업을 하기 전 관 끝은 줄과 리머로 가공해 거스러미를 제거해야 합니다. 확관기를 사용할 때는 처음에 확관기의 첫 번째 홈까지 동관을 집어넣고 앞부분을 살짝 넓혀준 후 확관기 다이스를 동관 끝까지 넣어줍니다. 한 번에 강한 힘으로 확관 작업을 하면 관 끝이 찢어질 수 있습니다. 동관을 시계 방향으로 돌리며 세네 번에 나누어 확관기를 작동시켜 서서히 소켓 부분을 만들어줍니다. 진공펌프입니다. 진공작업 시 사용하는 공구로 배관에 잔류하고 있는 수분이나 공기 같은 불응축 가스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공펌프의 능력은 토출 용량으로 표시하며 토출 용량이 클수록 진공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진공펌프를 사용하기 전 가스 밸러스트 밸브를 열어 오일 내 수분을 증발시켜야 합니다. 펌프 내 오일 적정량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오일을 교체해줍니다. 진공펌프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오일을 교환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진공펌프의 효율을 유지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제조사가 제안하는 사용법과 관리 방법을 지켜야 합니다. 진공 게이지입니다. 진공이 되는 시스템의 진공도를 표시하는 기기입니다. 제조사마다 사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를 숙지합니다. 사용할 때는 대기압 이상의 압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며 오일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냉매 저울입니다. 냉동 시스템에 주입되는 냉매의 양을 계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대부분 휴대가 용이한 전자식으로 되어 있고 기종에 따라 정밀도에 차이가 있으니 제조사의 사용 설명서를 숙지해야 합니다. 냉매 저울은 평평한 바닥면에 놓고 사용하며 사용하기 전 0점 조정을 해야 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입니다. 진공 작업 시 진공 압력의 측정, 냉매 충전, 운전 작동 중에 고저압 측의 압력 측정 등에 사용합니다. 게이지 몸체에 고압 게이지, 저압 게이지, 고압 및 저압 측 수동 밸브, 고압과 저압 측의 연결구와 공동 포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게이지는 사용하기 전 0점 조정을 해야 합니다. 호스 내 고무 패킹은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사용이 끝나면 호스 끝단은 항상 막아놓아야 합니다. 수동 밸브를 조절할 때는 너무 강한 힘으로 조이거나 잠그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매니폴드 게이지 내 누설 부위가 없도록 관리에 주의합니다. 냉매 회수기입니다.
냉동기 시스템에서 냉매를 회수할 때 사용하는 전문 장비입니다. 냉매가 과충진되었을 경우 이미 냉매가 충전된 시스템의 고장 수리를 위해 냉매를 회수해야 하는 경우 냉동기를 해체하는 경우 이 장비로 냉매를 회수합니다. 사용하기 전 제조사의 사용 매뉴얼을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회수기의 게이지는 0점 조정을 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이 끝나면 회수기 내 남은 냉매는 퍼지 작업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사용 후 캡을 꼭 막아야 하며 회수기 노브는 클로즈 방향에 놓았는지 확인합니다. 냉매 용기입니다. 냉매를 저장, 운반, 충전하는 데 적합하도록 강이나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용기입니다. 냉매 종류에 따라 색깔이 정해져 있으니 용도와 종류에 맞게 사용합니다. 냉동용기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가연성 유류나 가스와도 함께 보관하지 않습니다. 용기 밸브를 여닫을 때는 무리한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 후에는 보호용 캡을 반드시 닫아두어야 합니다. 습기나 빗물 등에 용기가 부식되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합니다. 가스 검출기입니다. 냉매가스의 누설을 검지하는 기기입니다. 검출기의 팁 부분을 누설 부위에 대면 경보음이 울려 비교적 간편하게 검지할 수 있습니다. 단, 사용할 때 검출기 팁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주기적으로 교체해줍니다. 전기 제작 공구입니다. 디지털 멀티메터입니다. 전기의 저항이나 전압을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선택 노브로 작업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측정값을 읽으면 됩니다. 제조사마다 사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를 숙지합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비이므로 사용 전후 장비의 배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색 리드선은 플러스급, 흑색 리드선은 마이너스급입니다. 되도록 리드선 색과 극성을 맞춰 사용하며 사용 전후 리드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클램프 미터입니다. 냉동기 전기장치의 부하기기에 흐르는 교류 전류를 전선의 해체 없이 간편하게 측정하는 계측기입니다. 클램프 미터의 선택 노브로 작업을 선택하고 표시되는 측정값을 읽으면 됩니다. 제조사마다 사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를 숙지합니다. 교류 측정을 할 때는 반드시 하나의 전선만 측정해야 합니다. 두 개 전선을 한꺼번에 클램프에 물리게 되면 전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리드선이 얇으므로 선 끊어짐에 주의합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비이므로 사용 전후 장비의 배터리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가옴 테스터기입니다. 전기 배선에 대한 절연도를 계측하는 기기입니다. 인가 전압에 따라 100, 250, 500, 1000, 2000V 등 장치의 사용 전압에 맞도록 인가 전압을 맞추어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 전 테스터기의 사용 전압을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사마다 사용법이 다를 수 있으니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사용 설명서를 숙지합니다. 적색 리드선은 플러스급, 흑색 리드선은 마이너스급입니다. 되도록 리드선 색과 극성을 맞춰 사용하며 사용 전후 리드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장비이므로 사용 전후 장비의 배터리를 확인합니다. 용접 공구입니다.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입니다. 산소, 아세틸렌, 질소 등의 가스와 가스 압력을 조절하는 압력 게이지, 토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소와 아세틸렌 게이지입니다.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의 밸브에 설치되어 용기의 압력을 사용 압력으로 감압하여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용기 쪽에 가까운 게이지는 잔류 용량을 표시하고 토치 쪽의 게이지는 사용하는 양을 가리킵니다. 에틸렌 게이지에는
사용하기 전 역화방지기가 부착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게이지를 체결할 때는 연결 부위를 단단히 조이고 누설은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용접 토치입니다. 토치는 산소와 아세틸렌을 혼합시켜주며 용접할 때에는 손잡이의 역할을 합니다. 산소와 아세틸렌의 양을 조절하는 각각의 밸브가 있어 불꽃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토치는 용접 팁을 부착해 사용하며 용접 부재와 용도에 알맞은 팁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전후 반드시 연결 부위에 누설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토치 밸브를 열어 점화하고 불꽃 세기를 중성 불꽃으로 조절합니다. 날개 모양의 긴 백열 화염이 차차 짧아지고 불꽃심이 청백색의 바깥쪽 불꽃으로 둘러싸이는 불꽃이 중성 불꽃입니다. 용접 토치를 점화한 상태로 들고 다니거나 다음 작업을 위해 점화한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용이 끝난 후 토치 팁은 팁 클리너를 사용해 주기적으로 청소합니다. 스파크 라이터입니다. 용접 토치에 점화를 할 때 사용합니다. 불꽃을 점화할 때는 그을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 진행한 과제의 핵심 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번 시간 냉동 기술에 필요한 공구 사용법 및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